선거가 사실은 이제 중반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초접전 양상으로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느껴집니다.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. 이런 보고들이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입장을 정해 나갈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설 밥상에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냐, 무속에 강한 아마추어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냐, 둘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화제가 될 것이고,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에 강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반축하고 있습니다. 설 연휴를 계기로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좋은 대화도 나누시면서 따뜻하고 화목한 설 연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